11월 19일 일요일 부천에서 열리는 부천 시장배 당구대회에 신청을 해놨는데요. 특별히 이번에는 벨기에로 돌아간 쿠드롱 선수의 배치를 매일 서너 개씩 5일 동안 연습하고 부천 시장배에 나가보겠습니다. 성과가 있는지. 지난번에는 제 클럽 옆에 있는 빅박스라는 클럽에서 열린 대회에는 제가 브롬달 선수의 하이런 26점을 연습해보고 갔더니 첫 이닝에 9점 하이런을 쳤었는데 쿠드롱 배치 연습하고 우승하는 거 아닙니까? 이러다 당구 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를 켜겠습니다. 프로샷 벨지엄 쿠드롱 따라하기. 먼저 쿠드롱 때리기. 자, 이런 배치인데요. 쿠드롱 선수가 왼손으로 쳤습니다. 이 배치는 올 1월에 쿠드롱 선수가 7번째 챔피언이 되었던 에드레펜스 선수와의 경기, 결승전 경기 중에서 나왔던 건데요. 4세트 4이닝 정도에 나왔던 배치인데요. 쿠드롱 선수가 이 빨간 공을 밀어치기를 치지 않았습니다. 한번 싹 보더니 밀어치기를 치지 않고 이쪽으로 돌아가서 노란 공 비껴치기를 쳤습니다. 이 밀어치기를, 빨간 공 밀어치기, 바운딩 샷을 치면 빨간 공이 노란 공 때리는 키스가 있습니다. 뭐 그것까지 내가 보여주진 않겠습니다. 키스가 나는지 안 나는지는 실험해 보실 분들은 해보고요. 이렇게 득점이 돼야 되는데. 이거는 횡단. 횡단 여기까지. 아, 오늘 같은 컨디션이면 우승도 할것 같은데. 재수만 좋으면.